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사랑입니다. 제가 10월 12일 날 발뒤 커팅해서 삽목하면서 입장들 떨어진 애들도 있고 일부는 뛴 것도 있고 그때 같이 제 이거 영상 제가 몇번 올렸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보셔요. 얼마나 많이 컸는지. 애들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크고 있어요. 요즘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햇빛에 달궈져서 물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다가 파팅믹스 좀 애들이 이미 영양분이 다 빠져가지고 파팅믹스 위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조금 더 넣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굵은 돌도 딱 넣어서 마무리 아주 해줬어요.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자랄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집에서 쓰던 그릇에다가 볼에다가 군역 들어가지고 이게 입꼬지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선반이나 어디 화분 다에다 올려놔서 키우면 발디는 자라면 수영이 늘어지기 때문에 예쁘게 그대로 클 수가 있어요. 굳이 다른 화분으로 옮겨주지 않아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바로 그때 같은 날한 거, 여기 얘들도 여기다 파팅믹스 조금 위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분갈이 할때 믹스해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넣어줬고 또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먼지 날리지 말라고 돌도 좀 넣어줬고 얘가 계속 제가 샌드베리아라고 했었는데 파키베리아. 파키베리아 그린이에요. 파키베리아 글라우카, 글라우카 그린이. 그거에다가 여기는 이제 더스티 로즈, 여기는 간주, 아니 흑괴리, 흑괴리. 여기 흑괴리도 있어요. 흑괴리도 있고 여기 이제 홍옥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해놓은 거라서 얘들도 그대로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그냥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때 같은 날탄거 슈퍼용을 슈퍼용을도 애들이 이제 자란 애들 몇 개는 죽었어. 얘는 흙 배율이 잘못됐나 봐요. 얘는 제가 얘는 파팅미스로만 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 맞고 그러면은 흙이 축축하니까 몇개 물러서 죽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요 발디나 요 옆에 있는 것들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것처럼 펄라이트 많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입꽂이 한 거거든요. 요것들은 죽은 애들이 거의 없는데 얘는 발디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정도 죽었어요. 비올때 물러가지고 두개 정도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다. 엄청 풍성하죠? 얘도 그렇고, 얘는 죽은 애는 없고. 근데 슈퍼용을 같은 경우는 파팅믹스로만 제가 입꼬지를 해서 그런지 이게 죽는 애가 몇개 생기고 제가 많이 올려놨었는데 좀 듬성듬성거리죠? 그래도 일부 자란 애들은 그 밑에서 또 자구도 달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만큼 성공했으면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얘는 제가 늦게 올린 애들인 것 같아요, 늦게. 이쪽에 있는 애들은 기존에 있던 애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입꼬지도 그냥 파팅믹스에다 하는 것보다, 마사토나 펄라이트,
물 빠짐이 좋게 잘 섞어서 해주는 게 성공률이 높다는 거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뭐 제가 밖에서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들 저번에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 같이 했었잖아요. 얘들도 지금 잘 적응해서 자라고 있고요. 전번에 33도까지 올라갈 때 햇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 집 다이구들이 화상 입은 애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여름 내내 이제 단련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단련하다 보면 또 새 잎들이, 입장들이 나와서 또 예뻐지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애들, 얘들도 많이 자랐죠? 얘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바위솔 꼽히고 어미몸들 다 죽고 제가 이 자구들 다 떼어서 심은 것들이 또 이렇게 또, 또 이렇게 베이비들 또 만들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튼실해요. 제법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더스티 로즈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것도 제가 분갈이 같이 했던 거, 이렇게 적응 잘하고 있고요. 얘도 이번에, 아, 전번에, 얘 슈퍼용월이에요, 슈퍼용월. 또 저번에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위 부분에다가, 제가 평소 쓰는 배양토에다가 윗분에 모래 좀 깔고요. 구에다가 입장을 올려놨었거든요. 하나도 안 죽고 그대로 다 성공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제법 컸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거름 좀 위에다 살짝 올려주고 마무리해서 다른 걸, 얘는 이제 이게 머시룸 케이스라서, 플라스틱 머시룸 케이스라서 딴 화분으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옮겨주면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저번에 제가 인터넷으로 오다했던 거, 수연. 이거 보셔요. 수연이 이제 몸이 물이 올랐어요. 이쪽에도 제법 물이 올랐죠? 처음에는, 언제 자랄 것 같지 않고 삐삐 말라서, 진짜 삐삐 말라가지고 왔는데, 신기해요. 진짜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제법 이제, 얼굴에 색깔도 나고, 진짜 햇빛에 다다다 구우니까 얼굴이 벌건 게 예쁘긴 하네요. 이렇게 물 올라가니까 진짜 몸이, 속이 파랗게 자라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 이게 얘들도 다잘 자라고 있어요. 일부는 화상 입어가지고 얘도 지금 번식하고 있죠? 프리티도 이제 수영이 제가 겨울에 이거 같이 분갈이 했던 건데 제법 잘 자라서 수영도 이제 살짝 옆으로 늘어지려고 그러고 꽃대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발뒤 잎꽂이 한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랐을까 하고 궁금해 할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풀샷. 얘도. 용월도.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